나는 자식 넷 뒷바라지 하려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다. 아니 움직이는 대기업 김혜원 사장님이 야 운이? 돈 많이 들잖아.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가 하나 둘이 아니고 사실 자그마치라는 그 단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자그마치 내십니다. 자그마치. 일단 큰 아이가 22살 골프 선수예요. 둘째 아이는 지금 20살 됐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셋째, 넷째는 중학교 2학년, 넷째는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어떡해 언제 키워? 아직 멀었네. 멀죠. 갈 길이 멀죠. 근데 셋째, 넷째는 농구를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체능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둘째만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뭐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 용돈 뭐 여러 가지 들어갈 것들이 참 많아. 신경 쓸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골프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품서부터 일단은 가격이 비싸고요. 말도 안 돼. 정말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아이가 그런 거 욕심도 안 내기 때문에 저렴한 거를 입고 다니는데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겨울에는 또 전지훈련을 가면 뭐 2, 3개월 전지훈련 갔다 오면 그 금액도 5천만 원이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가요. 1억 이상 들어가요. 강남 아파트 한 채 따들 애 골프선수 키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22살이니까 그런 정도를 했죠. 근데 다행히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해라 해라 한 건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라고 했고 말레이시아에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국제학교를 들어가서 미국 커리큘럼이 그대로 있는 국제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그래도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간간이 장학금을 잘 안 못 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식 받아서 그래. 조금 아껴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이번에 예쁜 짓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이번에 그 뉴욕대 수시 합격을 했어요. 뉴욕대? 뉴욕대? 그런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대 돈 많이 들어간다, 그 동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박수 칠 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돈 많이 들어가. 아, 우리 돈이 아니니까, 네. 일단. 사실은 부담감은 들더라고요. 저한테 티를 못 낼 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셋째, 넷째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농구도 엘리트를 가려면 아주 어린 때부터 맞아, 농구를 하더라고요. 그 엘리트가 초등학교 진짜. 때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했던 친구들 따라가려니까 개인 레슨도 받아야 하고 아이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여기저기 정말 들어가는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전에 여러분들 붙여주신 그 별명을 갖기 전에 행사의 여왕이라는 급속 별칭도 달아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새벽부터 24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 제게 너무 큰 위기가 왔어요. 손발이 다 묶일 정도로 코로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아, 그래서 대출. 되게 그러다 보니까 모아뒀던 걸 썼고 또 적금을 깨기 시작했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2년, 3년 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집 대출을 받게 됐어요. 아낄 적금도 없어 이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마이너스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대출에서는 저희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나 소름 끼쳤어. 그나마 지금 이제 제가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이제 정성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너무 쟁쟁한 후배들이 너무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행사의 여왕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했다면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나눠 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딸, 둘째 딸은 성인이니까 조심스럽게 여행을 셋이 같이 가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다. 사실 아니, 그런 얘기 해줘야지. 엄마는 언더우먼인 줄 알고 엄마는 늘 그래. 이렇게 그래. 그냥 돌아다니면 돈을 은행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누르면 띡 나오는 맞아. 뭐 이렇게 돈 찍어야 되는 인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제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나오신 마담과 여러분들께 좀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 일단 고생!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